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고난주간 이틀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며 또 금식하시며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더욱 비장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또 하루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이런 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주님의 피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참 너무 둔한 우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비유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말씀은 그저 지금까지 말씀하시던 그런 평범한 비유와는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왜 죽음으로 가는지,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밀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밀알처럼 썩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밀알과 같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나의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살릴 수가 없다.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도, 하늘나라의 그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소망도 알지 못한 채 참으로 멸망을 향해서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면, 내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너희를 살릴 수가 없기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얘야, 나는 죽음이 무섭지도 않다.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무슨 여한이 있느냐? 나는 이제 죽어도 그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인생은 다 죽음을 무서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노모께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된다, 내가 그저 빨리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고지 믿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믿기에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망한다는 것, 멸망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장사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고 죽음 앞에는 어떤 장사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이나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이 악한 원수가 바로 이 죽음으로 우리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가르쳐주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만, 내가 이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깜깜한 밤이 새벽으로 변하듯이 내가 이 죽음의 닫혀진 문을 벗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축복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요? 죽음은 멸망이라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김정은이가 북한 동포에게 말하는 그 말처럼 우리가 그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상천국이라고요? 그 나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요? 내가 이 백성의 위대한 수령이라고요? 언제까지 그 말을 믿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동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가 정말 저 독재자처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모든 말이 정말인 줄로 믿고서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진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누리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그러자면 이 죽음은 멸망이 아니죠. 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죠. 알고 보면 이 죽음처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 죽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기 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썩어야 내가 죽어야 너희를 살릴 수 있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나려면 어린아기도 칠흑같이 무덤같이 어두운 어머님의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있어야 합니다. 필수 과정이 아닙니까? 어머님의 뱃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태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나비는 번데기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과실나무에서 보는 저 과실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땅 속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육신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은 한 줌의 진토일 뿐입니다. 우리가 옷을 벗으면 우리의 맨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육신은 낡아지는 옷과 같은 것이어서 육신이 벗어나게 되면 육신 속에 감추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미워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이 육신의 인생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는, 주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그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만이 거기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원하신다면, 참 생명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축복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까? 육신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 길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영혼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민망하셨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지만 주님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인간이 되셨기에 여러분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도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죠.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나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알려주시기 원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깊이 깊이 묻혀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점여들어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 주님이 날 위해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심령 내 심장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도 죽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육신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쌍한 이 미련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여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죽음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나를 멸망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죽었네 그 사람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살아왔던 죄인된 나, 육신된 나, 이 세상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호적에 우리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쓰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어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하늘의 미랄처럼 나도 주님처럼 쓰러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에서, 이 모든 공포에서, 이 모든 저주에서 놓임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를 믿으면, 사람이 나의 길을 걸어가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저주에서 그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